주말 등장. 살다 보면 남의 차를 타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매너를 잘 모른단 말이야.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려줄게. 일단 기본적으로 자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단 말이야. 자기 차를 꾸미는데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이런 건 왜 했냐고 물어보고 별로인 건 별로라고 솔직히 말해주면 좋아할 거야. 누군 차 얻어 탈 때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주는 게 예의라는데 운전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방해되니까 내 것만 들고 타는 게 나아. 그리고 운전은 조심해야 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줘야 안전할 거 아니야. 운전자가 더 잘 들어야 하니까 박을 것 같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호들갑 떨어주는 게 좋지. 만약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운전자 라면 굳이 운전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옆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나아. 차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화스나 엄마 손파이 감자칩 같은 게 좋은데 특히 감자칩 열심히 먹고 손가락 빨아준 다음에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블루투스 연결하고 음악 틀어주면 아주 자지러지게 좋아할 거야. 또 사람이 내릴 때 문 열다가 옆차나 벽에 문콕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문콕은 마음껏 해도 괜찮은데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만 잘하면 돼. 마지막으로 문 제대로 안 닫으면 삐삐거리고 운전자가 다시 내려서 닫아야 하고 난리 나거든. 그니까 온 힘을 다해 닫아줘야 불편함이 없겠지. 이렇게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건강 생각해서 걸어 다니라고 배려도 해줄 거고 내 취미생활 즐기라면서 귀찮게 만나자고